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이 되겠습니다. 202탄. 자, 이 종목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 연말하고 이번 분기에 영업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자, 영업 손실이 뭐 단기적으로 지금 왔는데요, 뭐이 종목이 아니라 이제 대공황이 오면 뭐 어느 종목이든지 7년 뭐 10년씩 이렇게 업력이 좋은 종목들도 다 단기 손실이 올수 있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다가 조금 영업이익이 더 빠지면은 뭐 적자로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다 감안을 하고 지금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왔다. 그래서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인데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지금 이번 분기에 영업 이익이 줄어들면서 이제 일부 아주 조금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잠재자산이 24,500원짜리입니다. 24,500원. 자, 24,500원짜리가 이번에 5,000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24,500원이니까 그냥 25,000원 잡고, 자, 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55, 25, 다섯 토막이 난 겁니다. 다섯 토막이 나니까 지금 이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그냥 100% 급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절대 이 고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 예를 들어가지고 받으시는 분은요, 조정이 오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왜?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의 전초점이 이제 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또 때가 되면 대공황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두 번째 신호를 제가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 5,000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5,000원이었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면 당연하게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일부 손실폭이 커지, 영업이익의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도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데 당연하게 영업이익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그동안에 이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내 현금을 들어가서 봤더니 사내 현금흐름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정도의 충분한 자본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24,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5,000원 잡고 5,000원이면 55, 25. 지금 다섯 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100% 이상 급등이 왔는데, 자, 대공황이 오면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로 봅니다.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봅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2,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 25,000원 잡으면 자, 1,200% 정도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자,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2,000%가 넘는 수익이 터지는 거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하셔도 좋겠지만, 얼마나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이잖아요. 국가 부도의 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제가 202탄째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대공황의 시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놓잖아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올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 구조를 몽땅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째 공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거의 다 100%예요, 지금. 1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잠재자산이 좋은데 종합주가가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제 아직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으셔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대박을 터뜨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치니까 한달반 만에 지금 120%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이 제가 예측한 것대로 2000원을 깨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오는데 5000원에서 10000원 100% 치는데 지금 한달반반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제가 2000원 이하로 빠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 달, 석달 사이에 10000원까지 올라오는데 두 달, 석달 사이에 400%, 500%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계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주가가 2,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가까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2,000원 이하,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거 그냥 2,000%가 넘는 거예요. 2만원, 1,000원에서 24,000원, 25,000원만 찾아 먹으면 2,500% 아닙니까? 그래서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랑 미리 인연을 맺으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제가 한 10일 전만 해도 지금은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질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0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후원금 받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500만 원짜리였습니다. 자,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환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5월 18일. 자, 이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에서 여태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만 돈 받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불과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은요, 한 종목에 제가 추천 금액을 1,500만 원을 잡을 종목입니다. 왜? 수익률이 1,200% 이상 되니까. 그래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2,000%가 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최하 1,500만 원이 추천 금액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후원금 제도로 제가 지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이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는 지금 수익 사업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경기 좋을 때야 뭐돈 받고 추천하면 되지만,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대공황이 오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가 됐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갖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금 제도로 이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수익 사업 안 한다. 그리고서 제가 지금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미국 다우지수가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자, 2월 26일에 글 쓰는 겁니다. 이게 경제 신호탄의 첫 번째 신호탄을 제가 최고 고점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 드린 거예요. 이제 대공황이 이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많이 왔죠. 이제 아직은
대공황이 오지 않고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당분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또 한 번, 두 번째 신호탄이 오게 되면은요. 더 큰 위험이 온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